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각 시군 의회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지역에 적용할 부분을 찾는 의원 연구단체들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정당 의원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같은 당 인사가 있는 단체의 연구 용역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 적절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활동한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8명의 회원들이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회원 6명 중 4명이 국힘 의원입니다. 자치법규와 문화체육관광, 연구 분야가 다른데도 두 연구회는 같은 업체에 각각 2천만 원가량의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 총선 후보로 정계에 입문한 손수조 씨입니다. 손 씨는 이번 총선에도 수도권 모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정당 의원들로만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같은 당 소속이거나 출신 인사에게 연구 용역을 몰아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두 개 연구단체에 모두 소속됐던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용역업체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8개로 늘었는데 이 중 딱 절반 4개는 국힘 혹은 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됐습니다. 국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작년 용역을 몰아준 손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한 단체는 용정순 전 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제와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의전연구기관이 의원과 정파 간 상호 간의 담합의 자리가 되거나 짬짜미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있고 정당 조례 발굴과 관련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의원연구단체가 정당별로 끼리끼리 운영되면서 본래 목적은 축소되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같은 당 식구들 챙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기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 아동이 많은 지역의 편의점이나 문구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문이 닫힌 곳도 있고 홈페이지는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근화동의 한 건물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평일 낮이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계세요. 문은 굳게 잠겼고 내부에는 창고처럼 잡동사니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꽃집이었고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 주로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상가에서 업주의 동의를 얻어 지정합니다. 2008년에 처음 생겼는데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카페를 가니까 그런 뭐 붙은 게 있더라고요, 글귀가. 그거 보면서 뭔가 하고 보긴 봤는데 얼핏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은 얘기가 없으니까. 지난해 기준 춘천에 등록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모두 67곳.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춘천을 검색해도 지도에는 아무곳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검색어로 여러 차례 시도해보니 이번에는 가게 이름에 춘천이 있는 편의점만 7곳 나옵니다. 같은 기능이 있는 안전드림 스마트폰 앱도 잘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드림 스마트폰 앱 화면인데요. 아동안전지킴이 집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MBC 취재로 문제를 확인한 경찰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런 관심도는 사실은 뭐 지자체라든가 경찰이 주 책임이지만 하지만 지자체도 같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최근 5년 사이 강원도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560여 곳에서 490여 곳으로 7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사찰과 문화재에서 발생한 화재가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개인 부주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과 원인 미상이 각각 4건, 기계적 요인도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다음 달 10일까지를 화재 예방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사찰과 문화재 178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춘천시정이 오는 7월이면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소속의 춘천시 의원들이 시정 현황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호텔 마리나 사업 등 춘천시가 불통 행정으로 혈세와 감사원 감사까지 자초했다며 육동환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춘천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의원들의 협치를 수치로 만들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한 현안은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입니다. 재작년에도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상 하자 때문에 재공모를 요구했지만 당시 육동환 시장이 법적인 검토가 끝났다며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춘천시 고위 공직자까지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육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장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와 더불어 사건의 전말과 대응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또 정원소재 실용화센터의 부지 변경으로 최소 1억 4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문화재 출토 우려를 전달했지만 춘천시가 듣지 않아 결국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에 들어간 건 일단 다 매몰 비용으로 드는 거죠. 일단 이제 매몰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게 불통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오는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마리나 사업은 아직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도 당시 최적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소속 춘천시장과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들 간 대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장 6월에 있을 조직개편 심의 등 민선 8기 후반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강원 지역의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넷이 공개한 어제 강원 지역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13원으로 1,651원이었던 4월 첫째 주보다 62원 올랐습니다. 어제 강원 지역의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79원으로 4월 첫째 주보다 29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올해 3월 강원 지역의 경제가 2월보다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화물차 통행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 생산이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줄었고 서비스 소비도 관광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재화 소비도 부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는 두 달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자 물가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북부권 스포츠와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다 돌연 백지화했습니다. 시의회는 속초시가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지 않고 지난해 승인까지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매입 포기를 질타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설악대교 남측의 청호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일부 덕장시설을 제외하고는 빈 공터에 장비와 컨테이너 등만 놓였습니다. 이 땅은 현재 국가 소유인데 면적만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속초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청호동에 스포츠타운과 워케이션 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감정가만 27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 지난해 9월 의회 승인을 받고 28억 원의 계약금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초시가 갑자기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토지를 놓고 지난 2020년 대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 계약은 5년인데 이게 건물 허가는 그 10년을 받았어요. 건물 요구는 이제 10년까지 되니까 10년 후에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 필지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퇴거 등의 절차가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데 수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에 상응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 속초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되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부지 매입만 27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사전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의회는 또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홍보한 만큼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집행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소통 부족도 문제 삼았습니다. 속초시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 점유 현황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차 없이 매입 계획을 의결받은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자 대안 없이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시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한편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속초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24년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단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또 양성자 감시체계가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되고 오는 9월부터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무료로 실시됩니다. 다만 중증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와 의료보험 수급 권자에 대한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됩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강원도와 각 시군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주택과 온실 소유자, 상가나 공장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풍이나 폭우, 폭설,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 권역 5개 시군 지역의 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위해 운영됐던 서울 춘천 고속도로 통행 지원 기금이 올해 연말쯤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홍천, 양구와 화천 주민들은 지원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편도 기준 구간별 100원부터 1,400원까지이며 최대 5년까지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환급받으려면 통행료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비운의 왕 단종의 넋을 기리는 제57회 단종문화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일 동안 장릉과 관풍헌, 동강둔치 등 영업 일원에서 열립니다.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옛 국장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단종 국장 야간 재현을 중심으로 268인의 충신을 배양하는 단종 재향과 정순 왕후의 삶을 기리는 정순 왕후 선발대회,
강원도 무형문화재, 영월, 칡 줄다리기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참여하는 단종 퍼레이드도 함께 선보입니다. 양양군이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강원도민체전 준비보고회를 오늘 오전 11시 솔비치 양양에서 개최합니다. 제54회 강원도민체전은 다음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도민체전에는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모두 12,000명이 참가하고 총 41개의 종목 경기가 펼쳐집니다. 춘천 지역의 3개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춘천 소양강 쌀이 납품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강원대에 이어 오는 25일 한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춘천 캠퍼스와 소양강 쌀 소비 촉진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춘천 지역의 3개 대학에는 연간 59톤의 소양강 쌀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평창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치됩니다. 이번 주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298명이 입국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각 도시와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4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더 입국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태백의 작은 영화관이 오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고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태백시는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 5월 5일 어린이 합창단 공연, 마술 공연 등 개관식을 엽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 마지막 영화관이 폐관했고 15년 만에 영화관이 다시 생겼습니다. 춘천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던 영화 촬영소에 또 다른 부지를 임대해 주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근화동과 삼천동 부지를 무단 점유했던 업체에 삼천동 삼악산 케이블카 옆 유휴지를 2026년 말까지 2억 원을 받고 임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의회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소송을 벌였던 업체에 또다시 시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